마지막 복근 운동 함께 해보도록 하실 텐데요. 쉽게 부담 없이 허리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복근 운동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에 맞춰서 다리는 얼마만큼의 간격이죠? 골반 방향으로 골반 간격만큼 양손 같이 끼실게요. 준비, 고! 자, 어깨 무리되지 않게, 어깨 올라오지 않게 어깨 내려주시고 가슴 열고 내 몸통은 정면을 볼 수 있게 계속 버텨주세요. 후! 빨래를 짜듯이 복근을 비틀어서 자, 그대로 기지개 자세 천천히 다운하면서 발 뒤꿈치 들어주시고 바로 업! 다시 동작이 안정이 되시면 좀 더 빠르게 10 to go 우. 5 4 3 2 평소에 1. 저희 본운동 전에 하는 옆선 스트레칭 동작을 좀 더 저항감 있게 해주시는 걸로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양손 깍지 대행 주시고 우. 강하게 비틀어주세요. 3, 2, 1, rest. rest. 자, 어깨도 풀어주시고, 어깨도 풀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갈게요. 1, go. 네. 옆선이 길게 길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5 to go 3 2 1 네 발 크게 풀어주시고 오. 5 4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2 1 go 배 힘 주시고 강하게 마지막 다운 네, 서서 하는데도 굉장히 복근의 자극을 느낄 수가 있는 동작들 올라서 발 뒤꿈치 포인트 조금만 더 오, 벌써 옆라인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자, 왜? 팔 크게 돌려서 어깨 긴장 푸시고. 5, 4, 자, 3, 2, 다시 한 번. 1, go. 복근의 힘. 상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몸통 고정하고 팔만. 5, 4, 3, 2, 1. 자, 마지막으로 옆선 운동. 5, 자, 4, 가슴 들고, 3, 2, 고! 1, go. 후! 발 뒤꿈치, 포인, 업! 포인, 업! 포인, 업! 포인, 업! 자, 아랫배 항상 잠궈 놓으시고요. 5, 4, 3, 2, 1. 자, 어깨 돌려주시고